보현 스님의 하루는 충령산 숲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카!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모카, 우리 딸기 따먹을까? 딸기가 이제 다 져가네. 모카, 딸기 하나 따줘. 아, 산딸기가 이제 마지막이네, 끝물. 많이 먹으면 안 돼. 스님 따라 먹어야지. 모카는 스님과 새벽 이슬 머금은 산딸기 나누는 사이. 미역치도 샀네. 이게? 미역치, 어머! 이게 뭘까요? 여기. 그 개구리.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일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한 번씩 걷는 거는 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이 좋은 공기를 완전하게 흡수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모카와 산중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여름은 한 달음 저 먼 곳으로 도망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 특별한 산책길 끝에 만나는 작은 절 하나. 이곳이 바로 스님이 9년 전 터잡은 곳이지요. 제가 머무는 절이에요. 용화사라는 절. 외부에서 보일 때는 잘 안 보인대요. 그냥 숨어 있는 절이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전혀 안 보여. 근데 안에 들어오면 이런 절이 있다라는 거. 스님도 홀로 숨어들기 딱 좋은 자리. 속세에서 사람들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스님은 이 산으로 들어와서는 모든 일을 홀로 척척 해냅니다. 머리 깎는 일 역시 예외는 아니죠. 옛날에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지금 제 머리 깎어. 손끝의 감각으로 머리카락 자란 자리를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스님. 스님에게는 눈이 손끝에도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스님의 전용 세면대는 숲속에 있습니다. 가물면 줄었다가 비 오면 차오르는 자연 급수 시스템. 시원해. 모카, 너도 이리 와. 목욕하자. 모카야, 너무 시원해.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이게 물이 많지 않은데 여기가 물이 많으면 여기까지 싹 내려가거든? 그럼 여기가 물이 굉장히 깨끗해. 그래도 오늘은 새벽에 비가 내려 지수할 만큼은 차올랐습니다. 산책에 세수까지 마쳤으니 이번에는 텃밭 안부 살피러 나갈 시간. 감자도 캐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풀이 더 많아. 그래서 풀? 뽑아야 돼. 이거 풀입니다. 뭐 다 풀만 보이는데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이거 충분히 정신공양 겉절이. 겁나게 맛있죠. 봐요. 보이죠? 응? 요거? 진정한 능력자는 잡초 속에서 보석을 발견해내는 법. 이게 풀 딱 치우면 뭐 보이시나요? 여기? 뭘? 여기? 여기 있죠? 요거? 여기 가지. 딱 따서. 이거 가지나물. 괜찮죠? 이건 수확, 첫 수확. 풀을 좀 매줘야 땅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땅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 땅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매일 잡초와 씨름하며 놀아주었더니 땅이 고맙다며 내놓은 것들.
몸은 고달파도 덕분에 스님의 공양 시간은 더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만물을 자라게 한다는 이 여름이 싫지 않습니다.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밭에만 나오면 그게 비워지지를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 그리고 여기서 또 딸기 있는데. 비우고 싶어도 비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여름 산의 귀한 보물들. 스님의 여름날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뭐 하시려고 따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이라 그 잼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아, 오지잼. 네. 그 분주함 덜어주고자 찾아온 이들, 스님 홀로 고생하실까 걱정돼 올라온 신도들입니다. 스님, 요즘 보세요. 너무 너무 탐스러워. 너무 탐스러워. 손바닥 색깔 봐, 이거 자연 색깔. 이렇게 손바닥에 보라색 물이 들면 안 빠져요. 여기는 뭐 스님이 워낙 좋으시니까 스님 뵈러 자주 와요.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스님 요리를 잘 하시니까 요리도 배우고. 사람에 치여 속세 떠난 스님이 제일 반가워하는 것 또한 사람. 마음껏 채워놓은 곳간을 비울 수 있는 행복을 주는 까닭입니다. 스님의 별명은 요리구단. 오늘은 어떤 맛으로 중생들의 허한 속을 채워주시려나요? 초계탕 하면 뭔 생각나요? 닭. 그렇죠. 네. 닭 대신 이렇게 버섯. 버섯을 이용해서 절에서는 초계탕을 합니다. 달구로 만드는 초계탕과 달리 사찰의 초계탕은 육고기 없이 오직 채소로만 맛을 냅니다. 손은 좀 많이 가도 멋내지 않은 단순하고 소박한 조리법. 음식하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스님에게 음식은 단순히 맛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맛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일. 이리 또 한 그릇 말아냈으니 누군가는 이 맛으로 허한 속과 마음 든든히 채울 테지요. 시원하겠다. 맛있겠네요. 색깔도 예쁘고. 와. 얼음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겠어요. 엄청 시원하게 생겼어요. 예, 예. 닭고기가 안 들어간 초계탕을 맛보시겠습니다. 자, 감성이 맛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담백한 여름의 맛. 어찌 입에는 좀 맞으시나요? 맛있어. 중생들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행복해진다는 스님. 스님, 오늘도 행복으로 배 좀 부르시겠습니다. 올여름은 이거 한 그릇 때문에 정말 그냥 더워도 더위 그냥 확 그냥 물러날 것 같아요. 그냥 더위야, 물러 거라.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수행이에요. 수행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스님의 행복한 수행법, 여름맛 공양입니다. 자, 판을 올립니다. 스님, 웬만하면 그 판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아이고,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쓰다 보면 또 그거 쓰고 또 그거 쓰고 그렇게 돼요. 자, 조선시대서부터 쓰던 것 같아. 아, 그러지. 시계는 현대식인데. 배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길 나설 시간.
다지런한 스님이 그냥 계실 리 없지요. 지게 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남해산소에 가요. 남해산소. 산소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스님 보물 찾고야 근처가 다. 우리 눈에는 몰라요, 우리는 봐도. 근데 스님은 잘 아셔요. 지게지고 뭐 산으로 가면 산에 약초, 들에 또 들에 나는 나물, 약초 다 스님 거예요. 이제 보라색 꽃 핀 게 무엇이겠어요? 알아요. 네. 엉겅퀴를 자르시면 됩니다. 아, 뿌리는 놔두고요? 네, 그래야 내년에 또 쓰죠? 야생 엉겅퀴는 스님이 기다려온 여름 약초. 스님은 봄부터 가을까지 산천에 나는 갖가지 약초들을 쉼없이 캐서 몸에 단 효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많다. 여기도 있고. 아이고, 스님한테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엉겅퀴예요. 이거는 봄에는 나물로 무쳐 드셔도 되고 장아찌 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여름 지나면 꽃이 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채취해가지고 백약초를 담습니다. 자, 갑시다. 으쌰, 갑시다. 아, 근데 등이 따가워요. 스님 지게가 낡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게 가득 채취해온 엉겅퀴는 잘 손질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일. 가시 투성이라 공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발효를 시키면 되니까.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 스님 그거 처음 만드는 게 엉겅퀴만의 키스 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요. 여러 가지 섞어서. 뭐 몇 가지요? 100 가지 이상은 되겠죠? 봄새부터 하니까. 설탕, 네, 주세요, 설탕. 끼얹어주세요, 네, 잠깐. 씻어낸 엉겅퀴는 설탕과 1:1 동량으로 잘 섞어줍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아리에 담아주는 것이 순서. 넣어주세요.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설탕과 버무린 엉겅퀴는 항아리에서 이제 20일간의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눈 내린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여름에. 이제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몫. 스님은 이렇게 9년간 자연에서 온 것들로 항아리를 늘리고 채워왔습니다. 요 앞에는 효소 항아리, 숨 쉬는 항아리. 그리고 요 뒤에는 그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이제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스님의 맛 공양 비법 재료들. 그런데 홀로 드시기에는 좀 많다 싶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가득 산처럼 채워놓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왜 뿌듯한 마음이 있죠. 그 무언가가 이 내 안에 무언가가 꽉 차는 느낌. 그리고 또 놓아줄 때는 또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요. 비워야 또 채울 수 있는 법. 나눔은 스님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비우는 또 다른 수행법입니다.